그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그 종의 비유로서 이는 주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합니다. 35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당시 그 팔레스티엔 지역의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은 통이 넓고 길어서 일을 하거나 또 여행을 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 일하는 자세를 견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의 그 열처녀의 비유를 연상하게 하는데 이는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로 역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충실한 종은 어떠해야 하는지 3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거행됐습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이 오기까지 허리에 띠를 띈 채로 등을 켜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영적으로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를 기다리는 성도는 한시라도 게을러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되며 항상 깨어 주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잠 안 자고 주인을 기다렸을 때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은 밤늦도록 안 자고 자신을 기다린 종들이 너무 기특하여 도리어 그들의 종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수종을 든다고 합니다. 37절 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밤늦게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여 주인이 이처럼 극진히 대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종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종은 마땅히 자기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 영접하는 자는 여기에서 말한 대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대접입니다. 여기서는 깨어 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38절에서는 그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많은 인내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으로 잠자기 쉽지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과의 종의 관계에서 종의 신실성을 강조했는데 39절 40절에서는 집 주인과 도적의 관계를 말하면서 주를 맞이할 성도들의 준비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돌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입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안에 들어오듯이 예기치 못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의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도둑은 그 문이 잠겼다 할지라도 그 벽을 뚫고 침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주인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를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시기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함과 아울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시 깨어 있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예기치 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깨어있는 그 신앙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때 문득 베드로가 또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지 일반 무리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질문을 첨가한 것은 그 22절 이하의 교훈인데 그때 교훈은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 교훈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자에게 해당됨을 암시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2절부터 48절까지에는 그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청지기는 그 일반적으로 여러 종들 가운데 주인의 신임을 받아 선택되어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주인의 재산과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청지기는 상당한 그 행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다른 종들은 그 주인의 식탁을 돌보거나 섬기는 일을 하는 종들로서 청지기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과 지혜와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맡은 바를 진실과 지혜로 감당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충성된 청지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청지기가 있죠. 엘리에셀이 있었고 또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이 있었습니다. 한편 청지기에게 요구되었던 그 신실한 의무는 그 열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교회 직분자들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재물, 생애, 재능, 따위를 관리하는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맡긴 일을 지혜와 진실로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이 여간 믿어
듣지 않고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가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충성된 종은 복된 것입니다. 주인이 출타 중에도 재물을 늘리고 종들을 잘 관리하며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에게 임할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44절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러한 일이 당시에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며 하늘 보좌에 앉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45절부터 48절은 신실한 청지기와 반대되는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서 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잊고 신실하지 못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또 청지기직을 오해해서 주인의 권한을 그릇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시고 즐겨 마침내 취해 있게 되므로 매우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무절제, 방탕함으로 그의 삶이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한 종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최후의 심판이 자신의 세대에 오지 않으리라고 여기면서 세상 쾌락에 몰두하여 맡겨진 재능과 시간, 물질 등을 낭비하는 그러한 자는 악한 청지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급작스럽게 이르러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받는 처벌에 처하리니,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자신이 주인의 날에 주인이 귀환하는 날 스스로를 그 날을 스스로 예상해서 정하고 자신의 종된 신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종의 생각은 마치 재림의 날짜를 추측하는 각종 이단들의 경향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들은 개인의 그 죽음으로 임하게 될 심판의 때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인 죽음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종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재림과 더불어 임하는 종말의 때는 전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46절에 어미 때린다고 하는 말은 그 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에게 임할 형벌의 그 형벌이 상상 외로 크다는 것은 그 예수님 크다는 것은 예수 크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그 외식하는 자의 그 받는 율로 나오는데 이는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47절 8절은 형벌에도 등급이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무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등한히 할 때 특권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다 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심오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나 완전히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악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죄를 범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의 준비를 당부한 것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고 다시 오실 날이 확실하지 않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인자의 재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그 소망과 영광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긴장 속에 서서 성실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어인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그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예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종은 많이 맞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게을러져서 세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